충북도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 도의장 선출이 임박했습니다. 다수당인 새누리당 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를 미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정재영 기자입니다. 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새누리당 강현삼, 김양희, 최강욱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. 새 의장 후보를 중심으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의원들 간 합종연행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. 새누리당이 바라는 그림은 표 대결 없이 의장 후보를 단일화해 후반기 의회 장악력과 대야 협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. 상임위 구성이나 야당하고도 이제 줄 의석을 배정해서 협의도 하고 표 대결 없이 의장을 누굴 한 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제일 그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. 하지만 새누리당이 의장 후보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셈법은 조금 복잡해집니다. 의장을 표결로 선출하면 어느 후보든 당선을 위해 11표를 가진 더민주와 무소속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. 캐스팅 보트를 쥔 더민주는 현재 기대하고 있는 부의장 한 석과 상임위원장 두 석에 플러스 알파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새 자리는 저희들한테 당연히 그 몫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기같이 저렇게 파행으로 독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여기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인수 의원이 조만간 더민주에 입당할 예정이어서 후반기 여야 힘 균형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